저희 프로그램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로 모든 내용이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마케팅 일부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버냉키 의장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속내를 많이 내비친다고 하니까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과연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생깁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장 은성민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다음 주에 6월 FOMC 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과연 그동안 풀었던 그 양쪽 하나 많은 돈들을 얼만큼 걷어들일까? 혹은 언제 걷어들일까?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어떤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Q3 출구 전략 관련돼서 이제 논란이 많은데 일단 QE3를 시행을 했었을 때 내건 조건 중에서 이제 에반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실업률이 6.5% 그리고 타겟 인플레이션율이 2.5%가 되면은 이제 출구 전략을 시행하겠다. 네.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실업률이 7.5%인데 통상적으로 실업률이 1% 떨어지는데 한 18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4월 달 미국 CPI가 전월 대비 좀 하락한 상황이고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조건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당장 출구 전략에 대한 논란이 출구 전략 시행 시기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결국은 이제 QE3를 시행한 이유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했던 건데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된 이유는 돈은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들이 실물 경기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식시장에 쏠리다 보니까 이런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당장 QE3를 축소한다고 해서 그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느냐. 그럼 미국 경기 자체가 양적 완화 정책의 힘에 없이 경기를 회복시킬 만한 자생적인 회복 능력을 갖췄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QE3 중단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많은 돈이 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돈들이 실물 경기로 전이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실물 경기로 돈이 전이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언급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대책들을 강구하는 게 오히려 미국 경기를 회복시키는데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QE3를 시행한 당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맞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론적으로 뭐 QE3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네.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워닝 시그널을 준다는 측면에서 조금씩 뭐 페드에 있는 연준은행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씩 이제 Q3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축소 시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지금 Q3를 축소할 수 있을 만큼의 경기가 회복됐다고 판단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그 실물 경기 회복을 위한 어떤 뭐 일정 부분의 뭐 대책이라도 나와준다면 네. 그렇다면 금융시장에 좀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은 이제 Q3를 축소한다는 얘기 자체가 이제 금융시장에 굉장히 불안을 초래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실물 경기로 돈이 자금이 흘러가면서 실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 예를 든다면은 초과적인 금리를 인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돈이 지금 은행권에 묶여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실물 경기로 전이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제시하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Q3 네. 시행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수 의견으로 제시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과연 지금 이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나 궁금합니다. 뭐 아시아 시장에서 빠진다고 해서 뭐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저 그렇다면 이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원인도 사실 모르겠어요. 과연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는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는 게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니까 지금 Q3 출구 전략 논란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자금들이 조금씩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뱅가드 물량이 7월 3일까지 청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오히려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한국 시장 지금 오르지도 못했는데 글로벌 시장에 빠지면서 같이 조정받고 네.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마무리 국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뱅가드 물량이 7월 3일로 이제 종료되고 나면은 선진지수를 편입되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3조 정도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될 거고 네. 특히 이제 엔화 약세가 이제 약세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일본 주식시장에서 한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 매도세도 지금 굉장히 이제 삼성전자 이슈도 있고 많은 매물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이 재차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좀 더해주세요. 그때 막 급락을 했을 때 말입니다. 뭐 JP모건이 목표가 뭐 하향 조정하고 그렇죠. 뭐 덩달아서 모건스탠리도 내리고 신종균 사장은 나서서 성장률 문제없다. 갤럭시에서 뭐 잘 팔리고 있다라고 일축하고 정말 이 국내에서만 봤을 때는 이랬는데요. 또 큰 그림에서 보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있던 게 아니라 한국 증시에서 나가고 있고 이머징 국가에서 나가고 있고 뭐 이랬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이제 삼성전자 비롯해서 뭐 IT 부품주들 연달아서 뭐 줄줄이 따르고 있는 그 업체들도 이제는 좀 봐도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갤럭시 S4 판매량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제 2분기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꺾일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외국계 리포트로 인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삼성전자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 시장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이제 도입기는 지났고 성장기에 접어든 시장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 얘기는 하나의 아이템이 시장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네. 고객 니즈에 맞게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전략을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 갤럭시 S4 말고 갤럭시 S4 미니라든지 네. 그리고 뭐 갤럭시 S4 액티브라든지 3분기에도 갤럭시 노트3도 나오고 있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다변화하면서 성장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삼성전자가 2011년 8월에 70만원부터 시작해서 150만원까지 끌고 온 거는 스마트폰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반도체 쪽, 특히 메모리나 비메모리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부가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2분기를 피크로 해서 끊긴다는 건 좀 우려감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외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 회복 기조를 보이면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뭐 그와 맞물려서 뭐 삼성전자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IT 부품주들 같이, IT까지 이제 같이 뭐 실적이 무너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LED 조명 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있고 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이후에 굉장히 실적 회복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IT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또 궁금한 점이 사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중국 시장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랑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고 현재 국내 시장의 소재주들, 뭐 화학주 다 네. 중국 때문에 지금 부진한 상황인데 과연 중국 시장이 언제쯤 이런 경기 둔화에서 좀 탈피를 하면서 국내 시장에 지금 낙폭과됐던 종목들까지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제일 키인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약한 게 뭐 대외적으로 드러난 건 엔화 약세라든지 네. QE 축소 논란 이런 게 있지만은 결국은 중국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국내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네. 수 있고 특히 뭐 소재업종이라든지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중국 경기는 지금으로 봐서는 회복, 하반기에는 좀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유일하게 양적 완화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을 못 내세우는 이유가 네. 결국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고 물가에 대한 부담을 유일하게 안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은 중국도 결국은 하반기부터는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서두에 QE3 축소 시점을 말씀을 드릴 때 결국은 QE3를 축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제가 볼 때는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안하게 돈을 네.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실업률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양대축 중에 하나인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을 네. 축소할 수 있는 좋은 시기로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중국 경기는 하반기에는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경기가 둔화가 된다면은 결국은 하반기 이후에는 경기 부양 정책을 위한 어떠한 대책들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재고 조정 과정 그리고 소화 네,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네, 물가가 좀 잡히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연초에 중국 펀드 이제 관심을 네. 가져보자라는 얘기가 많아서 또 그동안 손해를 보고 계셨던 또 펀드 가입자들이 희망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또 한 번에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은 그 요즘 뭐 낙폭도 너무 크고요. 하루하루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팔자 물량 보고 있노라니 이걸 뭐 주식을 해야 되는지 이걸 덮어둬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 단기도 좋고요. 뭐 중장기적인 시각도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장인데요. 근데 조금 이제 좀 면밀히 들여다 보면은 작년에 2012년도에 국내 주식시장이 9% 정도 올랐는데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40%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여타 업종들은 굉장히 부진했다는 얘기고 지금 시장이 한 연초에 한 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0% 빠졌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은 이제는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수 측면에서 본다면은 원래 국내 이 컨센서스가 한 118조 되는데 2010년 금융위기 이후에 연초 이후 전망치가 이익추정치가 한 20% 정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걸 감안한다면 90조 정도를 원래 순이익 예상치를 가정을 한다면은 PBR 1배가 한 1910포인트가 되고요. 2012년에도 90조 정도 이익을 냈었는데 2013년, 14년, 2년간 90조 정도 이익을 낸다면은 2015년 되면은 PBR 1배가 2230포인트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PBR 1배가 깨졌던 적이 네 번 정도 있었는데 바로 복원력을 복원하면서 회복이 됐었거든요. PBR 1배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대외 약재가 있지만은 국내 기업 이익은 상당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업종으로 본다면은 지나치게 급락했던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라든지 뭐 조선이나 건설 이런 업황들이 2분기 이후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IT도 포함입니까? 네, IT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130만 정도 수준이면은 지금은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짧게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좀 순서가 약간 엇갈리긴 했지만 지금 일본 증시가 급등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오락가락입니다. 정말 종목 같아요, 요즘에 보면요. 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일본 시장이 거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종목처럼 움직이는데 지수가 네. 하루에 5% 올랐다가 6% 빠지고 이런데 결국은 일본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하지 않다는 거죠. 시장 네. 자체가 굉장히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특히 환율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엔달러 환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의 변동성은 결국은 시장보다는 환율의 변동성하고 맞물려서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지금 또 오늘은 엔화가 조금씩 오르니까 또 니케이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화 네. 약세에 대한 효과는 일본 기업체 실적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방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업종도 마찬가지고 조선업종이 엔화 약세 때문에 굉장히 수혜를 볼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본 조선업체들이 개선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털 측면에서 본다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게 지금의 변동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그래도 다소 긍정적인 전망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은성민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